안녕하세요. 유키TV의 유키입니다. 지금 시간이 새벽 4시. 4시 18분입니다. 상당히 이른 시간이죠. 제가 요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일자리를 구하게 돼서 진배를 잃었습니다. 자, 언덕에서 섰다 가는 것보다는 계속 움직일 수 있게 천천히 왔는데 신호등이 이제 바뀌네요. 지금 좀 전에 애들이 지나왔는데 새벽 4시가 넘었는데 남녀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.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우회전하고 바로 좌회전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우회전하고 U턴을 해서 우회전을 하는 그 똑같은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이렇게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어디로 갈지 아니까 고생을 덜 하는데, 만약에 이게 제가 모르는 길이라, 제가 모르는 길이라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면 조금 후회가 되겠죠. 지금 여기 내리막길인데 경사선 경사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사가 있을수록 더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 위험한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. 뭐 자동차가 요즘 자동차들이 이거 다 잘 멈추지만 자동차한테 제일 무리 없이 멈출 수 있으려면 브레이크는 제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.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보이죠? 내비게이션이 내려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좌회전한다는 거. 잠시 우회전입니다.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우회전할 때는 이 큰 길에 큰 길 차량 통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유턴입니다.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좌회전하면 20km 23분인데 자 19km 20분으로 줄었나요? 네, 투싼인지 현대차로 일반도로든 어디든 2차선이 제일 안전해. 왜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긴 하지만 가드레일이 없는 곳에서 어떤 정신나간 차가 갑자기 역주행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1차선 제일 먼저 돌아가시 됩니다.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1차선이 그 정도로 무방비죠, 무방비.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2차선이 좋고 또 다른 이유는
갑자기 1차선으로 가다가 이게 좌회전 차선이 될 수 있거든요. 나는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데, 그렇다면 2차선을 이용하면 갑자기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직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초행길이나 이렇다면 그냥 빠르게 간다고 1차선이 좋은 게 아니라 2차선이 안전하기 때문에 2차선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거 아세요? 저는 2015년 운전 중 단속기준이 강화되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어요. 이제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은 다른 분에게 맡겨주세요. 여기는 80도로입니다.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를 보내요. 자주 보지만
달려오면 제가 1차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신 분들이 막 달린다 그러면 20, 130도 밟을 거예요. 이런 도로에서는. 근데 제가 그렇게는 밟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오면 제가 느린 편에 속합니다. 그래서 그런 차가 나타났다 그러면 비켜주는 거죠. 지금이야 제 뒤에 아무 차도 없기 때문에 달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1차선 뒤에 아까부터 봤는데 1차선 뒤에 제 차로 뒤에 차가 있는데 있네요. 저보다 빠른지 아직 모르겠어요.
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2km 남았어요. 근데 이런 100도로에서는 2km에서 잡으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천천히 잡아도 되겠죠. 앞에 제 차선으로 앞에 트럭이 한 대 있었네요. 좀 깜깜해가지고 라이트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1km가 남았기 때문에 1km 군청 분기점에서 전철로 남한산소 방면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그 어두웠던 차량이 제 뒤로 붙었네요.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300m 앞에 끼어들기 단속 구간입니다. 주의하십시오. 저도 이제 한손 운전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한 50, 60 이렇게 이상 넘어가면 되도록이면 두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. 돗자루에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50m 우회전입니다.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두 손으로 운전하는 게 확실히 안전하기 때문에 벗어났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깜빡이는 차로 옮기고 돗자루에서 한 차로 갔다가 유턴입니다. 이어서 210m 앞 우회전입니다. 한 차로 갔다가 차로를 이용하세요. 끄고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새벽 드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이어서 210m 앞 우회전. 유턴은 꼭 이런 점선에서 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